엔젤라. 다들 불렀어. 말코트, 예소드, 넷자우, 그리고 호드. 오랜만에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네. 엔젤라.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서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얼굴 보자고 자리를 마련한 거지. 그래. 자자, 다들 얼굴 풀자고. 우리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난 있어. 빛을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손님을 죽여 책으로 만드는 게 싫은 거지? 너희가 직접 고통받기도 싫고 말이야. 맞아. 아무리 손님들이 자신의 발로 도서관에 들어왔다 해도 또다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일을 하는 건 말도 안 돼. 100명을 죽이는 건 괜찮으면서 101명을 죽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위선자들, 날 너희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어. 난 적어도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든. 할 말 있니, 넷자?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넷자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야. 엔젤라, 당신은 끝까지 냉정하고 비정하네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 너희도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알아. 이러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지. 다들 나가도록 해. 전부 모였어, 엔젤라. 커피 중독자에 담배 중독자, 그리고 이 펌한 꼬맹이까지. 우리가 네 제안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착각하지 마, 엔젤라. 우린 네 편이 아니야. 목적이 같을 뿐이지. 저 시커먼 멀대는 완전히 엔젤라 편인 것 같지만.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피고용인에게 멀대 취급이라니. 목적만 같더라. 그래, 그거면 돼. 같은 목표가 있는 한 너희는 내 편일 수밖에 없지. 너희와 나 모두 빛의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넌 과거에 묶여있지. 웃기네. 과연 나만 그럴까? 벌써 잊은 거야, 헤세드? 공포에 무릎 꿇었던 너의 그 나날들을. 어떻게 잊겠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걸. 그 아픔에 무너졌던 부끄러움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겠지. 하지만 그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고. 그래, 난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지를 건네받은 사람을 지켰으니까. 애녹의 희생도 헛된 것이 아니야. 난 믿고 있어. 누가 과거에 묶여있는 걸까? 너희가 입에 담는 과거는 가볍게 짝이 없어. 그러시겠지. 넌 네가 안고 있는 감정과 고통만 소중할 테니까.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틀려. 네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 못하듯 우리도 너의 아픔을 이해 못할 뿐이지.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도 네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제 와서 날 가르치려 들지 마. 가버렸네? 다들 너무하네. 엔젤라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엔젤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나아가기 힘든 법이야. 그럼 그럼. 나랑 티페리트도 게브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는데. 저기 헤세드. 도망쳐, 헤세드! 그럼 실례할게. 별로 달갑지 않은 자리였지만 모두가 모여서 뜻깊은 자리였어. 곧 터지겠네. 가볼게, 롤랑. 저 둘은 항상 저래? 어, 뻔히 게브라가 화낼 걸 알면서 매일 저런다니까. 살벌하네. 중층은 전쟁터가 되겠구만. 그 둘의 사이를 네가 중재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말리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그래도 나름 서로를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래, 상황 보니 죽지 않을 정도의 배려는 해주겠네.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무나.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 아, 그래, 분위기 풀고 이야기해보자고. 그래, 너희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니. 우리가 두렵구나.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고.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편한 사이는 아니지. 그래도 호크마, 비나, 너희까지 무사히 깨어났네. 도서관이 점차 완전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네가 원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 맞아. 간절히 바라는 것이자 내 목표인 단 한 권의 책. 이 끝에 반드시 그 책을 손에 넣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렇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고. 악몽 같은 과거가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 껍데기 속에 영혼이 갇혀있다 한들 불멸의 안정감과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게 껍데기 속에만 있으려 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 맨살을 보이는 것이 두렵지는 않니? 아직은 너를 지켜주는 이 단단한 껍데기 밖으로 나간다면 가시돋친 길을 걷게 되겠지. 상처투성이인 네 몸에는 새로운 살이 돋기도 전에 상처로 덧나고 얼룩질 텐데 끝내 피로 뒤덮여 다시 껍데기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어질 때면 이미 그것은 시간에 달아 무너졌을 테고. 그런데도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구나. 상처가 생기든 스스로 미쳐 생채기를 내든 간에 그 지옥 같던 곳보다는 낫겠지. 널 괴롭히는 방식이 달라질 뿐 그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공포는 네 눈앞에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널 쫓을 거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묻혀 보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든 난 생기를 얻고 악착같이 나아갈 거니까. 그래도 과거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어. 이 목표가 변하는 일은 없겠지만.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우리가 또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글쎄, 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 우리의 생각을 묻는 건가? 의외군. 됐어. 인사는 여기서 끝내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가버렸구나. 너무 매몰차게 군 거 아니니? 아, 조금 놀랐을 뿐 아기는 없었어.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나도 매번 놀랍네. 최근엔 꽤 유해진 것 같아.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대화조차 안 하고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말이지.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엔젤라도 변하고 있는 거군. 좋은 일이지 않니?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구나. 엔젤라의 말대로 다른 지정 사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긴 하지. 뭐 하층이나 중층 분위기라면 걱정하지 마. 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모인다라.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네.